아니야, 어떡하지? 정신을 한지 모르겠어. 어떡하지? 잘했어, 잘했어. 어떡하지? 안녕하세요. 지금 인사해. 기자회견. 아, 질문 하나씩 받을게요. 질문 해주세요. 심정이 어떠신지. 심경. 지금 했는지 잘 모르겠고요. 공연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정생 연기 잘하는 기가 있어요. 네? 정생 연기 잘하는. 정생 연기? 또 질문 있나요? 여기 영상 있어요. 아, 사실 연습 때는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렇군. 많이 당황하셨죠? 네. 박수 치다 멈췄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수 치다 멈췄어. 영상인가요? 네, 영상. 한 분씩. 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해요. 어떡해. 어떡해. 괜찮으셨나요? 네, 좋았습니다. 연기 너무 잘하셨어요. 정말요? 재밌게 봤어요. 아, 진짜요? 이제 두 달 동안 하니까 음식도 많이 만날 일이 많이 없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진짜. 아니 마지막에 노래하는데 얼굴들이 다 보여가지고 막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옛날 생각나. 가영 언니가 꽃배달을 보내줬는데 그거 봤어요? 인스타에 올린 것 같아요. 아... 한때 같이 살던 가영 언니가 같이 살던 너무 웃겨가지고 고맙다고 전화. 손절 당한 거예요 이제? 네? 한때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손절 당한 느낌. 진짜 안 맞네. 멤버들도 이제 시간 맞춰갖고 보러 온다고 했으니까 기회 되면은 그날 좀 해서 다 같이 보면은 좋겠다. 안녕하세요. 다행입니다. 아니 해외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제가 외국어를 좀 잘해. 인사말만 하시면 돼요. 네, 고맙지와. 곰방와. 곰방와. 이번에 중국 중국 선물 준비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혹시 이거 공간이 들고 이거는 인증샷 아 인증샷 네네. 인증샷. 자 그러면 이렇게 네. 쭉 갈게요. 네. 잠깐만요. 아. 오. 잠깐만. 됐네. 아, 네. 자 이쪽 분은 옆모습을 찍어주세요. 아, 그리고 한 장 더. 한 장 더. 이거는 리스트예요. 영원 리스트 있어요. 약간 가르치고, 아, 가르치고.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준유미가 같이. 네, 준유팀. 아, 감사합니다. 제시. 네, 어, 배우님이다, 배우님. 네? 아, 진짜. 이... 와. 많이 늙었나요? 아니, 아니요. 계속 말해주세요. 또, 뭐, 지금 여기 영상. 그 커튼콜 촬영이 돼가지고, 맞아요. 내가 좀 이렇게 하트를 좀 날렸는데. 잘 찍혔는지 모르겠다. 확인해봐야지, 이제. 질문 있어요? 아, 편지 주세요. 네, 주셔야죠. 아, 네. 아, 이것은 엄청 오랜만에 저 사인. 이게 사실 처음에는 진짜 너무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 뺨을 엄청 연습을 했죠. 그래서 오빠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때려야 되나? 이렇게 때리면 더 아프대요. 여기 이쪽 때리면 더 아프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자꾸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픈 데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때려야 되는데 연습할 때 다음엔 더 찰지게. 네, 오빠들 너무 많이 고생을 하셨어. 괜찮았나요? 뺨 때리는 여기? 소리가 크게 안 들렸어요. 나쁜 놈 한 번만 얘기해. 나쁜 놈 한 번. 나쁜? 오상이 본 거예요. 아야. 지금 너무 행복해서 나쁜 놈이 너무 힘들어. 또 질문 있나요? 아까 데리터 어디 가기로? 네? 데리터 어디 가기로?
아, 요쪽이요. 근데 한 번은 잘못 때려가지고 요쪽 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괜찮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휘미했는데 꼭 맞아가지고. 아니 근데 저요? 털이 빠졌습니다. 나왔는데 다리 아주 그냥 쑥쑥 빠졌어요. 근데 뭐 다시 찔 예정이고요. 오늘 많이 먹으려고요. 아니 근데 태풍이 있는데 비행기를 타신 분들 괜찮은데? 오늘은 괜찮아. 어제 근데 조금 문제 있었는데 오늘 많이 흥분했어. 다행히 괜찮아요. 멀리서도 오시고 진짜 감사해요. 태풍 때 진짜 깜깜한 나무가 뽑히는 줄 알았어요. 들어오는데 나무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 와중에 인스타 찍으셔갖고 올리셨던데. 네 맞아요. 저 너무 이 큰 나무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나 해가지고 제가. 근데 그 연극 준비하기 전에 하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어요? 준비하면서. 아 뮤지컬 준비하면서. 뮤지컬 준비하면서. 네, 준비하면서. 이 작품. 에피소드. 일단 기억나는. 일단 뺨이 저한테 제일 컸고요. 너무 처음엔 솔직히 힘들었어요. 이거를 때리는 거를 잘 안 때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랑. 저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 에피소드 너무 바쁘게 살았나 봐요. 생각나면 제가 또 말해 드릴게요. 그럼 오늘 공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신감 가지고 발전하고 있지. 화이팅. 원석이 좋아서 좋아. 원석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럼. 네. 네. 안녕하세요. 또 만나요. 네. 네.